오늘은 이번에는 그 원투 낚시 투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투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원투대가 굉장히 처음에 무겁습니다. 굉장히 길고 묵직하고요. 릴도 일반 릴에 비해서 2배, 3배 커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잡으시면 굉장히 육중하고 휘청거리고 막 이래서 처음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데 뭐 원투 낚시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뭐 한 뭐 이 투척거리가 막 150m, 200m 가까이 뭐 날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실력이 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멀리도 던지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요 이제 던지는 법에도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주의할 점이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고 한번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것도 다 선배님들, 조사님들한테 좀 배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통해가지고 많이 공부도 하고, 나도 이제 댕기면서 직접 투척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해보니까, 역시 선배 조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다. 왜냐면 많은 경험 속에, 투척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제 결과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일단 핑거 글러브를 끼시셔야 돼요. 왜냐면 이 낚싯줄을 일단 여기서 손가락, 둘째 손가락으로 잡아주실 건데, 이 낚싯줄이 굉장히 가늘고, 이 봉돌이 무겁고, 이게 던지다 보면은 손가락이 잘못해도 여기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핑거 글러브를 꼭 준비하셔가지고 끼시는 게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이건 꼭 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하실 때 보시면, 잡으실 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오른손 잡이를 하는 게, 왜냐면 저는 민물 낚시를 좀 하다 보니까 자꾸 민물 때는 오른손 잡이거든요, 원래.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쟤는 이제 릴을 좌엔을 주로 씁니다. 좌엔을 주로 쓰는 편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낚시 때는 오른손을 잡는 걸로 기준으로 하고요. 일단은 오른손을 잡으실 때는 요 릴을 잡으실 때 요 일단은 평상시 땡기거나 하실 때는 둘째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릴링 해주시면은 제일 편하게 땡기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던지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줄을 땡기다 보면 이 줄이 원래 이렇게 90도로 해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이렇게 두 개를 잡게 되면 약간 이렇게 이게 줄이 이쪽으로 밑으로 약간 꺾이게 돼서 던질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던질 때는 끝에 새끼손가락만 밑으로 빼시고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줄을 다시 띄워가지고 다시 준비를 했고요. 일단 던지실 때는 새끼손가락에서 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첫 번째 주의사항 핑거 글러브를 꼭 껴주셔야 되고요. 그 일단은 낙이 잠긴 상태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근데 두 번째는 제끼시면서 이제 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제 첫째 마디에 걸릴 수 있게 줄을 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잡으실 때 요거를 이제 던지면서 이게 풀리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던지면서 어느 정도 위로 갔을 때 이걸 탁 놔주시는 거거든요. 탁 놔주시면서 이제 튕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자꾸 던지고 땡기고 하다 보면은 이 줄이 꼬여가지고 저 끝에 가서 가이드링에 줄이 막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던져버리면은 이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줄도 끊어질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던지시기 전에 항상 요 가이드링 끝에 줄이 잘 걸려 있는지 마지막 잘 걸려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원투대는 던지다 보면은 이 뒤로 이 원투대를 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봐주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뒤에 원투대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잘못 던지면은 이게 바늘 달려있고 이게 무거운 추가 30호, 40호짜리가 달려있어서 던지다 보면 잘못하면 뒤에 분들 계실 때 얼굴이나 몸을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뒤에 사람이 있는 점을 꼭 확인하시고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왼손은 타지하실 때 끝에 스포츠 잡으시면 되고요. 가이드링에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보내시는데 이 부럭지는 보통 한 1.4에서 1.5m 정도 길이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꽁초까지. 그리고 뒤로 돌리셔가지고요. 반드시 머리 밑쪽으로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주시면은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머리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이거를 뒤를 내밀 때 팔을 이쪽 팔을 구부려가지고 일자가 되겠죠. 몸하고 이 낙체가 90도가 딱 기역자가 되는 거고, 다리는 약간 어깨 넓이로 벌리는데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볼링칠 때 이렇게 앞으로 한 4-5 걸음 걸어가서 던지자 준다 볼을.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이 숙달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있는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 몸과 낙체가 딱 기역자가 되게 만든 다음에 다리는 왼쪽 다리가 한쪽으로 앞으로 가요. 근데 이 앞 던질 때 이렇게 몸을 숙이시면 안 됩니다. 괜히 욕심을 내셔가지고 멀리 던지려고 몸을 숙이시는데 몸은 가만히 놔두시고 팔로만 스핀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던지시면 됩니다. 스핀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던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100m, 지금 한 110m는 날아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시선은 항상 낚싯대 끝을 바라보시면 추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살짝 낙을 걸어 살짝 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포지대에다가 걸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머리 위로 직각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많이 숙달되다 보면은 약간씩 옆으로 틀어집니다. 그래야지 45도까지도 뭐 내려가서 이렇게 옆으로 휙 던지시고 그러신 분도 계신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머리 위, 정수리 위로 해서 뒤에 항상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원래 이 원투 낚시를 하면 안 되는데, 평일날 오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고 여기 손님들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이것저것 해도 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여기서 원투 낚시는 절대 안 되십니다. 일단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해드린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예.